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요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헬렌 켈러 말인데요. 예. 오늘이 헬렌 켈러의 날입니다. 아니 노상궁의 한마디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난민의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의 날. 예. 그 오늘 무슨 날인지를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잖아요. 저도요. 아니 그럼 재판정이 무슨 날 아닌 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은 저의 날로 합니다. 마침 지난주는 난민의 날, 오늘은 헬렌 켈러의 날. 근데 항상 무슨 날이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격언 하나 오늘 네.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월드컵을 분석하느라 무슨 날인지까지 확인할 수 없는데. 열심히 좀 사세요. 아, 월드컵 보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요즘에 새벽에. 아니 그럼 얘기 나온 게 오늘 독일전 어떻게 보십니까? 밤 11시. 뭐 객관적인 전력상 쉽진 않겠죠. 그런데 그쵸? 이제 항상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도 둥글고. 예. 그러니까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고 예. 우리나라가 독일을 2-0 이상으로만 이기면 예. 기적적으로 16강도 갈 수 있어요. 기적 같은. 네, 기적 같은. 예. 가끔 한 번씩은 평생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의 제곱이 있으면 뭐 다 이루어지죠. 뭐 안 이루어진 날이 어딨어요. 아니, 그리고 축구공은 둥굽니다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네. 이제는 약간 식상할 정도로. 난 네모난 축구공지 만들어. 혀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네모난 축구공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지만 저도 1% 기적에 걸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응원할 맛이 그럼요. 나는 거니까. 그렇죠? 11시 우리 같이 보고 내일 같이 얘기 좀 해보죠. 그나저나 우리 월드컵 얘기 뭐 오늘 우리 주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두 분의 법조인이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얘기. 군 복무 중인 가수 지드래곤 GD가 발목이 아파서 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반 사병들은 이용할 수 없는 1인실 그 보도에 의하면 대령실에 입원을 했다. 이거 지나친 특혜 아니냐. YG에서는 기획사에서는 아니다. 의사 소견에 의해서 방해가 될까 봐 다른 군인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1인실로 한 거지 특혜가 아니다. 이 주장이 엇갈렸어요. 군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란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단 그 논란이 됐던 거는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입원도 꿈꾸고 못 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음흠. 그래서 군 내부의 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예. 이 G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 굉장히 한참 안 좋아서 발목 불안정증.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예. 이제 국군 양주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예. 이제 문제는 1인실을 사용을 했고 음흠. 그 1인실을 그 언론 매체는 대령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령이 아닌 사람은 써본 적이 없다. 소령 중용도 안 되고 대령만 쓸 수 있는 그런 입원실이다. 그러니까 대령실이라고 써 있진 않지만 네, 그렇죠. 사실상 대령 외엔 쓴 적이 없는 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죠.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명백한 특혜다라고 예. 주장을 했었는데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속사인 YG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발빠르게 이거에 관련된 대응책을 내놨어요. 예, 반박을 예. 내놨습니다. 예. 일단은 1인실에 대령만 사용했던 건 아니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했던 일반 사병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코골이. 네, 그러니까 이건 의료진의 판단으로 충분히 일반 사병도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예, 예. 또 두 번째는 예. GD가 어쨌건 저도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데. 아이돌 최고야 아이돌인데. 네, 만약에 일반 병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4인실, 예. 뭐 6인실, 8인실로 예. 갔을 때 예. 다른 병사들이 과연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또 면회 오는 다른 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어찌 보면 국방부와 YG의 얘기고 예. 마지막으로 어제 그 혹시 보셨나요? 뭐요? 그 지드래곤 관찰일지. 아까 그러니까 지드래곤하고 같이 복무했던 다른 병사가 지드래곤의 뭐 문신이 어디 있고 네. 키는 어떻고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막 그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보낸 문자를 여자친구가 또 SNS에 네. 공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명백하게 또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거는, 이거는 적절한 조치였다가 일단 국방부와 YG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금 청취자들 의견 황관성님 또 4522님 등등은 이건 누가 봐도 특혜 맞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뭐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을 보고 싶어요. 군 규칙, 군 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노상국님. 법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나요? 훈령 제42조. 안 찾아보셨고 제가 한번 찾아본 거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면역기능 저하, 세균 감염 우려, 정신질환, 간염병, 감염병, 기타 의사소견 이렇게 다섯 가지에 의해서 사용 기준을 정한다. 그러니까요. 거기 기타 의사 소견, 기타 의사 소견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 소견으로는 이 사람을 그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환자에게도 좋고 다른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마지막 그 기타 의사 소견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백변님처럼 그렇게 뭐 지드래곤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심한 뭐 특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 병원 국군 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른 병사들도 그럼요. 이 정도 불안정증일 때 그럼 1인실 사용하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GD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 거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왜 GD만? 그러면 우리가 최순실 우리 아들은 왜 안 돼? 예, 근데 우리 보세요. 최순실 씨가 잘못했지만 최순실 씨 독방에 있잖아요. 또 약간 좀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독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를 가더라도 그렇게 수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저지른 죄가 뭐 심하고 나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혼거 수용하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그 대령 병실에 관해서는 혹시 군에서 이쪽 일 을 잘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보 좀 주십시오. 제보 좀. 정말로 대령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병실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는지 비공개적으로 제보 주시고요. 일단 군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지만 국민 정서는 왜 내 아들은 안 돼? 왜 내 아들은 군 외과병실 30에서 50인이 같이 쓰는 개방병동에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1인실에 있는 거야. 이해 못한다는 거. 그래요. 저는 이거 이해는 되거든요. 이 심정이 있어요. 이해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걔는 지금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도 잠 못 자는 앤데 걔는 50인이 같이 있는 병실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사실상 이번 사안의 저 개인적인 생각할 때 핵심은 지드래곤이 1인실에 있는 거를 논란을 삼을 게 아니라 나머지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그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 근데 그건 다 당연히 뭐 지금 충분히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좀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이게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슬픈데 그렇죠. 지금 이거 가지고서 뭐 계속해서 논란을 삼는 것도 좋은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죠. 청자 이훈주님 참 씁쓸한 문자. 우리 아들은 GD가 아니니까요. 이런 문자를.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죠. 제보 좀 보내주시고 사실 이 얘기만으로도 오늘 재판정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역시 생활 속의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여서 저희가 올려봅니다. 주제 먼저 외치겠습니다. 손대지 않은 배달 음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배달 음식은 재활용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과연 법적으로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자는 주제고요. 굉장히 이게 얼마 전 판결인데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저희가 월드컵 때 좀 쓰려고 쟁여놨었어요. 배달을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배달 음식. 오늘 밤에도 배달을 시켜야 될 텐데. 짜장면. 아니, 잠깐 치킨값 좀 내려주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진짜. 아, 주제 왜 얘기하지 마시고 바빠요 지금. 짜장면, 볶음밥 그리고 서비스 만두까지 제가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먹기로 한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볶음밥은 포장을 안 뜯고 그대로 보냈어요. 그 집으로. 네. 중국집에서 이 볶음밥을 뒀다가 재조리를 해서 다른 집으로 백성문 변호사 집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근데 백 변호사님 어떻게 아셨는지 이걸 신고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무죄가 났어요, 유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어요. 네, 이건 문제 없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그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혹은 그 집에 갔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딱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무죄를 했지만 네, 저는 네. 이거는 무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유죄라고 보십니까? 유죄 불법이다. 백 변호사님. 감정적으로는 유죄지만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뭐 어디 갔다가 온 볶음밥이 제조돼서 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나쁘죠. 일단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요. 네. 정말 유추해석을 해도 안 되고 확장해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정도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음흠. 이 법규는 아쉽게도 이건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상 무죄 네. 무죄가 맞다. 네, 그렇죠. 법문상으로만 보면은 사실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노 변호사님 보실 때도 법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었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먹고 남은 여기가 방점 예, 찍힌 근데 거다. 이번에 그 무죄가 나온 판결은 예. 그냥 포장 그대로 덮여져 있었었고 예. 다른 한 개의 볶음밥에 대해서는 조금 뜯겨져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볶음밥이 두 개였군요. 그대로 예. 온 게.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말 누가 한번 떠먹었는지 아니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먹고 남은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의 입증 부족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핵심인 먹고 거죠. 먹고 남은 거를 검사가 이거를 입증해 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먹고, 먹고 남은 남았다는 게 아니라 걸 입증을 못 했기 그냥 때문에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왔으면 먹고 남은 게 아니잖아요. 새 것이 되는 거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 법문이 문제인데 저는 이를 법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저는 뭐 불법적이다라고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5,000원을 내고 뭔가 밥을 시켰는데 예, 예. 그 밥이 와야 될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 5,000원 내고 그 똑같은 밥을 먹을 거를 생각했는데 예. 어디 한번 갔다 온 거. 특히 예. 갔다 오는 도중에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예. 배달이라고 예. 하는 것은. 게다가 갔다 왔는데 포장이 일부 뜯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 우리는 아무도. 아하. 그 주인도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혹은 골탕 먹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손님이 일단 한번 뜯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놓고 다시 잘 덮어놓으면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노변 유죄. 불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백 변호사님처럼 네. 생각하신다면 백변 유죄 무죄군요. 무죄죠, 백변 무죄. 무죄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사실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이거를 개정을 하든 아니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판결을 보고 저는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로 보면 아니 내가 5,000원 주고 볶음밥을 시켰는데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네, 다시 네. 볶아서 왔어요. 아니면 싸게 해주든지. 그렇죠. 뭐 3,000원이었으면 또 말을 그리고 이런 거를 밝히지 않잖아요. 말을 안 밝히죠. 그런 게 문제인데 네.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문제일지라도 네. 형사처벌법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노 변호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예. 포장 뜯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예, 그럼 예. 그거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거기다 뭔가 이물질을 누군가가 넣었을 수도 그런 있고. 그런 다음에 싹 그렇죠. 그냥 진짜처럼 그렇죠. 다시 그리고 덮을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한 숟가락 떠먹었을 수도 있고. 있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누가 떠먹었는지 예. 거기다가 누가 뭘 넣었는지 이걸 예. 입증을 못하거든요. 입증을 못하면 예. 이 법에 말했던 것처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게 이 식품위생법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음식점 가면은 이제 김치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김치 먹고 나머지 다시 거기다 부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반찬 재활용. 뭐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건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육볶음은 어차피 먹다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겠지만. 문제 삼으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예. 이 볶음밥이 갔다가 다시 온 걸 이 법규로 처벌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반찬 재활용을 하면 그건 모두 다 불법입니까 지금? 원래는 불법이어야죠. 왜냐하면 그 반찬도 결국 젓가락이 가고 숟가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침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공기하고 만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사용한 음식점에서 계속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암이나 뭐 간염이나 간암 이런 게 많이 걸린다는 게 이제 요즘 나온 얘기거든요. 법으로도 안 되는 거군요. 반찬 재활용, 음식 재활용은 법으로 먹다 남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에는 먹다 남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남은 건지 아닌지 모른다. 된 거. 그러니까 랩을 안 뜯은 거는 당연히 이제 새 거라고 보고. 새 거라고 보이지만 모르죠. 그 두 번째 랩이 벗겨져 있는 건 먹었는지 뭘 넣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된 거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지금 법으로는 두 분 다 무죄가 맞다 쪽을 지금 드셨기 법으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늘 재판정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노변 백변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자. 개정해야죠. 아니다 이쪽으로. 근데 법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제 과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가 나왔는데 김치가 누가 먹던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밥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육볶음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밥을 먹다 남으면 그 밥이 누룽지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아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고 전염이 되고 병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건 막자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재활용 금지를 만들었고 옛날에는 이런 걸 처벌할 법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좀 복급범 사례처럼 또 생각지 못한 사례가 제3의 방법에 또 유한 이렇게 소비자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한번 나갔다 온 음식은 아예 재활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 사용하지 마십시오는 있지만 설마 갔다 온 음식인데 새 것처럼 보이는 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이걸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게 오케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도 한번 팔렸다가 다시 반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매장에서 알려줘요. 이거 반품된 거고 좀 싸게 팝니다.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나갔다 들어온 거면 나갔다 들어온 거 제가 다시 요리했으니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모르죠. 그래서 오케이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정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주문 하고 그 돈을 그대로 다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변 백변이 아니라 오늘은 법은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 하에서는 갔다 온 음식 먹은 거 입증 못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렇죠. 다시 얼마든지 세 번 갔다 와도 노변님 집 갔다 오고 백변님 집 갔다 오고 저희 집 갔다 온 볶음밥도 뜯지만 않았으면 정말 창의적이세요. 다시 내도 돼요. 그 식당 그렇죠, 주인 그렇죠. 분께서는. 다시 한번 볶아서 또 내도 돼요. 그래도 무죄라는 거네요. 그렇게 할 주인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상 법으로는 무죄다. 이 법 그렇죠. 고치자 개정하자 하시는 분과 아니다. 아니다 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왜 근데 법을 새로 만들기가 좀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볶음밥을 제가 시켰어요. 근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짜장면이 나왔는데라고 들어가서 그게 바로 다른 손님한테 짜장면을 그 시기에 시킨 손님한테 가는 거는 1분 만에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그건 업주한테 또 너무나 또 크게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한 30분 동안 배달 갔다 온 음식이 아니라 말고 그냥 이제 주방에만 갔다가 주방에 갔다가 테이블 나가는데 갔다가. 저 볶음밥 시키셨다고 어떡하지 하는데 이건 또 그때 짜장면 누군가 시켜서 그냥 갖다 주면 그것까지 문제 삼기도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고친다면 굉장히 이거는 또 세분화해서 고쳐야 돼요. 디테일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한번 갔다 온 거 무조건 처벌하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진 분명히 있어요. 이건 또 아마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네요. 이 법을 개정하는 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정하면 그러면 배달뿐 아니라 테이블 잠깐 우리 실수 그렇죠. 주문 실수로 잠깐 갔다 온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그러면 그 주인은 돈을 두 번 받았을까요? 처음에 음식을 돌려보낸 쪽에서는 안 먹었으니까 돈을 안 냈을까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벌어진 일 말고 배달. 배달에서는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주인분 받았을 거. 아니 그 잘못 배달이 된 거였기 때문에 볶음밥을 안 시켰는데 갔던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받죠. 근데 그러니까 왜 뜯었을까요? 근데 왜 뜯었을까요? 포장을 하나. 그분도 모르고 뜯었겠지. 시킨 줄 알고. 정신 없어요. 뭐가 정신이 일단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지 못했던 주제인데. 이 법도 저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카운트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이 배달됐다가
뜯지 않고 돌아왔다. 이 주인은 그대로 이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보냈다. 법상은 무죄입니다. 이거 합법입니다. 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85대 15. 85% 대 15%로 개정하자.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15% 분들은 그냥 다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 음식점 이 아까운 걸 다 버려요 그냥?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니면요? 음식이 좀 아까워요 사실은 버리기가. 네. 그럼 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애환도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85% 정도는 그래도 음식은 이거는 음식은 만약 1%라도 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개정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내용 하나 우리가 화두를 던졌네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판정이었습니다.